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LF 소나타 휘발유 2.0 스타일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고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 있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42로 75% 이상 남았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네,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 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3.94로 거의 5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보이지 않고요. 트렁크 보드로 갈게요. 네,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쭉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로 네,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0만432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도 벗겨짐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쭉 내비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쭉 보시면 시가잭, 억스, USB 이용 가능하시고요. 에코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 컨디션도 네, 벗겨진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가스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다시피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네,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전 검단의 성능 이로프 보고 올게요. 하부 작업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떨어지는 건 물이니까요. 걱정 안 해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LF 소나타 2.0 스타일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있으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